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 공학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커브 피팅은 시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번 비디오는 수치 해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최소 좌승법을 사용한 커브 피팅의 첫 번째 파트로서 개요, 직선 함수, 폴리노미알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순서는 목적, 최소 좌승법의 원리, 수학식의 유도, 매트릭스 표현을 설명하고 시스템 함수 형태별 커브 피팅에서는 직선 함수, 폴리노미알 함수를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템 함수 형태별 커브 피팅 중 지수 함수, 풀리의 함수, 비선형 함수, 데이터별로 중요도를 반영할 수 있는 웨이팅 함수, 그리고 전체적인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데이터의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형 형태가 아닌 시스템 함수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 4개의 보기 중 1개를 골라보십시오. 1번은 2차 함수, 2번은 삼각 함수, 3번은 지수 함수, 4번은 개수가 지수 함수의 오그멘트 내에 들어있는 함수입니다. 커브 피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좌측표와 같이 4개의 데이터 세트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가 나타내는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4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X와 Y의 관계로부터 모든 점을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또한 스무스하게 통과하는 시스템 함수를 알아낸 다음 임의의 X에 대한 Y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배 방정식이 알려진 경우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배 방정식 대신에 시스템 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대상 시스템이 질량, 스프링 및 댐퍼로 구성된 일 자유도의 간단한 진동계라든지 시스템은 복잡해도 이미 지배 방정식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알려져 있는 지배 방정식을 시스템 함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모르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스템 함수를 올바로 선정해야 커브 피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4개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어떤 함수가 이들 4개의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낼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직선 함수가 좋을 것인지, 폴리노미알 함수가 좋을 것인지, 로그 함수가 좋을 것인지, 지수 함수가 좋을 것인지, 혹은 이 밖에 다른 함수가 좋을 것인지를 생각해서 시스템 함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커브 피팅을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천정에 매달린 스프링을 힘 F로 당기면서 변이 X를 측정하는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변이 4개에 상응하는 힘 4개를 측정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들 4개의 데이터로부터 다른 임의의 변이, 예를 들어서 X5 혹은 X6에서 힘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스프링과 힘 사이의 관계가 식1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K값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 4개의 데이터로부터 시스템 함수의 개수가 K를 구하고 이 식의 변이 X값을 대입하면 이들 변이에 상응하는 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브 피팅의 목적은 이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시스템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이로부터 임의의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커브 피팅의 전제 조건은 시스템 함수를 알고 있거나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함수를 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스템 함수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데이터 세트를 정확히 그리고 스무스하게 통과하는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모르고 있고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든 데이터 세트에 가장 가깝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통과하는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알고 있거나 데이터가 에러를 포함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확치 않을 때 사용합니다. 엔지니어링의 대부분의 문제는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알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은 스프링 시스템에서 모든 데이터를 정확히 통과하는 함수를 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들 4개의 모든 데이터를 정확히 지나는 함수를 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의 문제는 모든 측정에는 측정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프링을 당기면 후크의 법칙에 따라 일식과 같이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측정 오차를 무시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정확히 연결하면 그림과 같은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결과로 이렇게 구한 식을 근거로 임의의 변이 x5와 x6 값을 구하면 이들 중 x6의 경우에 특히 큰 폭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커브 피팅의 두 번째 방법은 후크의 법칙이 직선을 따라 변하는 선형 함수임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데이터를 가깝게 지나는 직선의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들 4개의 모든 데이터를 정확히 지나지는 않지만 최대한 가깝게 지나는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모든 측정에는 측정 오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 오차가 최소화되는 시스템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경우에 시스템 함수는 후크의 법칙을 적용한 식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점을 최대한 가깝게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곧식 1의 k 값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결과는 우리의 상식에 부응하는 결과로, 이렇게 구한 식을 근거로 임의의 변이 x5와 x6 값을 구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변이 x의 각 값에 상응하는 힘의 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들을 최대한 가깝게 지나가는 시스템 함수는 여기 그림과 같이 간단한 경우에는 눈대중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타낸 바와 같이 빨간색 선과 녹색 선등 여러 개를 표시해보고 눈으로 판단해서 가장 가깝게 모든 데이터를 지나가는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값이 곧 k 값이 됩니다. 그러나 눈대중으로 구한 k 값보다 더 정확한 k 값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들을 최대한 가깝게 지나가는 시스템 함수를 이론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론적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비디오에서 설명할 방법으로 시스템 함수에서 구한 값들과 데이터 값들 사이의 오차의 제곱을 모두 합한 값이 최소가 되도록 시스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최소 좌승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스템 함수 값들과 데이터 값들의 최대 에러 값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들 중 최소 좌승 방법에 의한 커브 피팅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비디오에서 설명할 내용입니다. 선형 형태의 함수는 30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형 형태 함수와 비선형 형태 함수의 예들을 식 4부터 식 13까지 나타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선형 형태의 함수는 계수씨가 함수 내부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함수이며, 비선형 형태의 함수는 계수씨가 함수 내부에 들어가 있는 함수입니다. 선형 함수 식 4에서 식 8까지를 보면 x, x제곱, sin x, cos x, ex의 함수 내부, 즉 오그멘트의 계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선형 형태의 함수 식 9에서 식 13까지를 보면 ec2, c4승, c3승, sin c2x, 코사인 C4X, C3승 등이 함수 내부, 즉 오그멘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은 선형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식에 대해 최소 좌승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선형 식을 선형 형태의 식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C9의 형태는 양변의 자열 로그를 취하면 로가리즘 좌표계에서 선형이 되기 때문에 최소 좌승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비선형 식들은 테일러 급수를 사용한 이터레이션 방법으로 커브 피팅을 합니다. 시스템 함수가 식 17으로 나타낸 1차 함수의 경우 최소 좌승법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함수가 파란 선으로 나타낸 식 17, y equal ax plus b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측정 데이터 중 xi와 yi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함수선에 일치하지 않고 벗어나 있습니다. xi에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시스템 함수선도의 y좌표 값은 식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axi 플러스 b입니다. 한편 x좌표 xi에서 측정 데이터는 yi이며
식 16의 RI만큼 시스템 함수의 Y값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벗어나 있는 양을 리시듀얼이라 하고 RI로 나타냅니다. 값 데이터 세트의 리시듀얼 값은 식 1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소 좌승법은 식 14와 같이 모든 데이터의 리시듀얼 값 RI의 제곱에 합이 최소가 되는 시스템 함수의 개수 값을 찾는 것입니다. 최소 좌승법의 식을 유도하기 전에 시스템 함수의 개수와 관련하여 확실히 기억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함수가 어떤 함수이든 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스템 함수의 개수는 미지수이고 데이터는 모두 알려진 값이므로 상수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함수가 식 17으로 나타낸 1차 함수의 경우에 왼쪽 표과 같이 4개의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하면 이들을 시스템 식에 대입해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식을 식 18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변수 a와 b이므로 이들 두개 개수 a와 b가 미지수이고 x1, 2, 3, 4, 그리고 y1, 2, 3, 4등그 밖의 다른 수는 모두 알려진 값이므로 상수입니다. 앞서 구한 식 16으로 이 관계를 설명하면 리시듀얼 RI는 종속 변수이고 A와 B는 시스템 함수의 개수인데 모르는 미지수이므로 변수이며 XI와 YI는 이미 알려진 데이터 값이므로 상수입니다. 시스템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한 식 16으로 나타낸 리시듀얼의 편미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 16을 계수 A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계수 B는 변수이지만 A에 대한 편미분이기 때문에 상수로 취급되므로 제로가 되고 YI는 데이터로서 상수이기 때문에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식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XI가 됩니다. 식 16을 계수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계수 A는 변수이지만 B에 대한 편미분이기 때문에 상수로 취급되므로 제로가 되고 YI는 데이터로서 상수이기 때문에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20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식 21로 나타낸 리시듀얼의 제곱을 변수 A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식 22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변수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식 23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편미분하는 방법을 알았으므로 본격적으로 시스템 함수가 1차 함수일 때 최소 좌승법을 사용한 커브 피팅의 식들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최소 좌승법의 이론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리시듀얼의 제곱의 합을 R로 나타내겠습니다. 식 16의 RI 값을 식 14에 대입하면 식 24가 됩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식 16에서 YI와 XI는 측정값이므로 일정한 값입니다. 반면에 A와 B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스템 함수의 계수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이 아닌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R은 A와 B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A와 B는 R의 독립 변수이고 R은 종속 변수입니다. 식 24의 R값이 최소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A와 B에 대한 R의 편미분 값들이 각각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식 25와 식 2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25와 식 26으로 나타낸 계수 A와 B에 대한 리시듀얼 R의 편미분 결과 값들은 모두 제로입니다. 식 25와 식 26의 시그마 함수를 풀어서 정리하면 식 27과 식 28을 얻을 수 있습니다. A와 B가 미지수이고 식이 두 개이므로 이들 두 개의 식을 풀면 시스템 함수의 계수가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 27과 식 28을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최소 좌승법의 원리와 기본식을 유도하였으므로 다양한 예제를 통하여 어떻게 사용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함수가 1차 함수로 원점을 통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함수가 1차 함수이고 원점을 통과한다면 시스템 함수의 절편값이 제로이므로 B값이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함수는 식 29과 같이 계수가 하나인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최소 좌승법으로 계수 A를 구해보겠습니다. 측정 데이터가 5개인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시스템 함수 식 29에 각각의 데이터를 대입하여 식을 만들면 식 3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5개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의 값들이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을 경우에 이를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내면 파란색 점으로 나타납니다.
시스템 함수가 원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앞서 구한 식 25와 식 27의 비가 제로이므로 식 27은 식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시스템 함수의 개수 A를 식 32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를 계산하면 식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79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황색 선은 모든 측정 데이터들을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1차 함수를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함수가 1차 함수이고 원점을 통과하지 않을 때 최소 좌승법으로 개수 A와 B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측정 데이터가 5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함수 식 17에 각각의 데이터를 대입하여 리시듀얼 식을 만들면 식 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5개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의 값들이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을 경우에 이를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내면 파란색 점으로 나타납니다. 시스템 함수가 일반적인 1차 함수의 경우에는 앞서 구한 식 27과 식 28로부터 시스템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 27과 식 28의 각각의 항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식 35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들 값들을 식 27과 식 28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노멀 이퀘이션인 식 36과 식 37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두 식으로부터 기울기 A와 절편 B를 계산하면 식 38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함수는 식 3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39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의 황색 선이 되며 모든 측정 데이터들을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1차 함수를 나타냅니다. 시스템 함수는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시스템 함수는 시스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림은 스프링과 픽스처로 이루어진 간단한 기구를 나타냅니다. 시스템 함수의 설정 방법을 소문자 X 좌표계와 대문자 X 좌표계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문자 X로 나타낸 좌표의 측정 시스템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A는 픽스처의 무게와 웨이트가 없는 상태로 소문자로 나타낸 변이 X는 0입니다. 그림 B는 픽스처의 무게가 추가되어 소문자 X0의 변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림 C는 시스템의 웨이트 1개가 추가되어 소문자 X1의 변이가 발생하였고 그림 D는 시스템의 웨이트 2개가 추가되어 소문자 X2의 변이가 발생하였으며 그림 E에서는 시스템의 웨이트 3개가 추가되어 소문자 X3의 변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문자 X로 나타낸 좌표계에서는 픽스처 무게가 포함된 변이를 제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그림 C에서 시스템의 웨이트 1개가 추가되어 대문자 X1의 변이가 발생하였고 그림 D에서 시스템의 웨이트 2개가 추가되어 대문자 X2의 변이가 발생하였으며 그림 E에서는 시스템의 웨이트 3개가 추가되어 대문자 X3의 변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는 소문자 X 좌표계의 경우에 좌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림 C와 D 그리고 E에서 나타낸 무게의 추가에 따른 변이 소문자 X1, 2, 3입니다. 픽스처 무게와 X0의 변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문자 X 좌표계의 경우에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는 오른쪽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림 C와 D 그리고 E에서 나타낸 무게의 추가에 따른 변이 대문자 X1, 2, 3입니다. 픽스처 무게를 포함한 세로축 좌표를 제로로 정의하였으므로 그래프는 원점을 통과합니다. 소문자 X 좌표계와 대문자 X 좌표계의 시스템 함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문자 X 좌표계의 시스템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좌하 그림 F와 같이 됩니다. 이 경우에 시스템 함수는 픽스처의 무게에 해당하는 X0를 교차하는 직선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기울기 C와 X축과 교차하는 절편 X0를 갖습니다. 이 식에서 C와 X0가 우리가 커브 피팅 방법으로 알아내야 할 개수 값입니다. 이와 달리 대문자 X 좌표계의 측정 시스템에서는 픽스처의 영향을 제외하고 무게의 영향만을 고려하므로 그림 G와 같이 됩니다. 대문자 X 좌표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 픽스처 무게가 추가된 세로축 좌표를 제로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프는 원점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세로축 절편 소문자 X0가 없어지고 기울기 C만을 갖는 시 G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C가 커브 피팅 방법으로 알아내야 할 계수 값입니다. 소문자 X 좌표계의 경우에는 식 F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픽스초의 무게에 해당하는 X축의 절편 X0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함수는 원점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커브 피팅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 3개를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 C값과 절편 X0 값을 구해야 합니다. 한편, 대문자 X 좌표계의 경우에는 시스템 함수치가 원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X절편이 없으므로 커브 피팅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 3개를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 C값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식지의를 사용하면 계산은 간편해지지만 측정 오차가 심할 경우에는 기울기 C가 잘못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점을 통과하는 식지의를 사용할 경우 측정 오차가 작을 경우에는 그림 H와 같이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으로 세 개의 측정점을 가깝게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 I와 같이 무게 측정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커지거나 그림 J와 같이 변이 측정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커지면 최소 좌승법으로 구한 직선이 그림 H와 비교해서 측정점에서 멀어지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원점을 지나는 식 G를 시스템 함수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변이 측정기가 잘못되거나 무게 측정기가 잘못되어 같은 양의 오류가 세 개의 측정값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시스템 함수가 원점을 지나는 것이 맞다고 하여도 측정 오류를 고려해야 하므로 식 J를 사용하지 말고 식 K를 사용하여 X축과의 절편값 X0와 기울기 C를 구합니다. 이론상으로 직선의 식은 원점을 지나야 하므로 X0는 오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일정량의 오류가 측정값 3개에 포함되었으므로 그림 K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울기 C는 상대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좌승법으로 구한 식 K에서 절편 X0를 무시한 식 L을 사용하면 측정 오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식 L은 그림 L에서 파란색 직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스템 함수가 2차 함수일 경우 최소 좌승법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함수가 C, 42의 파란 선으로 나타낸 2차 함수 y equal a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측정 데이터 중 xi와 yi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함수선에 일치하지 않고 벗어나 있습니다. xi에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시스템 함수선도의 y좌표 값은 c, 40에 나타낸 바와 같이 axi 제곱 플러스 bxi 플러스 c입니다. 한편, x좌표 xi에서 측정 데이터는 yi이며 식 41의 ri만큼 시스템 함수의 y값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벗어나 있는 양을 리시듀얼이라 하고 ri로 나타냅니다. 최소 좌승법은 식 14와 같이 모든 데이터의 리시듀얼 값 ri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시스템 함수의 계수 값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리시듀얼의 제곱의 합을 r로 나타내겠습니다. 식 41의 ri 값을 식 14에 대입하면 식 43이 됩니다. 식 43에서 yi와 xi는 측정값이므로 일정한 값입니다. 반면에 a와 b 그리고 c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스템 함수의 계수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이 아닌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r은 a, b 그리고 c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a, b 그리고 c는 r의 독립 변수입니다. 식 43의 r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a와 b에 대한 r의 편미분 값들이 각각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세 개의 식, 44, 45 그리고 46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유도한 식 44, 식 45, 그리고 식 46의 시그마 함수를 풀어서 정리하면 식 47, 식 48, 그리고 식 49를 얻을 수 있습니다. A, B, 그리고 C가 미지수이고 식이 세 개이므로 이들 세 개의 식을 풀면 시스템 함수의 계수값 A, B, 그리고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 47, 식 48, 그리고 식 49를 노말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함수가 2차 함수일 때
최소 좌승법의 원리와 기본식을 유도하였으므로 다양한 예제를 통하여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함수가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일반적인 2차 함수이고 5개의 측정 데이터가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함수가 2차 함수이고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시스템 함수는 식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소 좌승법으로 계수 A, B, 그리고 C를 구해 보겠습니다. 측정 데이터가 5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함수 식 42에 5개 각각의 데이터를 대입하여 식을 만들면 Y1, Y2, Y3, Y4, 그리고 Y5 등식 50의 5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의 값들이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을 경우에 이를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내면 파란색 점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구한 노말 이퀘이션 47, 48, 그리고 49을 사용하여 시스템 함수의 계수값 A, B,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말식들에 포함된 각각의 항의 값을 계산하면 51식의 N, 시그마 XI, 시그마 XI 제곱, 시스마 XI 3제곱, 시그마 XI 4제곱, 시그마 YI, 시스마 XI YI, 그리고 시그마 XI 제곱 YI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식 47, 48, 그리고 49식에 모두 대입하면 식 52, 53, 그리고 54식의 노말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노말 이퀘이션으로부터 시스템 함수의 계수값인 A, B, 그리고 C값을 식 55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로부터 시스템 함수는 식 5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56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의 황색 선이 되며 모든 측정 데이터들을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2차 함수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여 시스템 함수가 피차수를 갖는 폴리노미알일 때 커브 피팅을 위한 식들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피차수를 갖는 일반적인 폴리노미알은 식 5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P가 1이면 직선의 함수가 됩니다. 식 57로부터 우리가 구해야 할 파라메터의 개수는 P 플러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브 피팅을 위한 데이터의 개수가 폴리노미알 개수의 총개수인 N보다 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폴리노미알 함수에 대한 리시듀얼 식은 식 5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라메터 M개에 대해서 각각의 리시듀얼 R을 편입을 하면 식 5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59를 계산하여 정리하면 노말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고 이로부터 M개의 파라메타 값을 구하여 시스템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커브 피팅에서 노말 방정식은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함수가 P차 함수일 경우에 노말 방정식은 앞서 구한 3개의 식 47, 48, 그리고 49식을 참조하여 식 6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60을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면 식 6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61은 노말 방정식을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함수가 2차 함수일 경우에 노말 방정식의 매트릭스 식은 앞서 구한 식 61을 참조하여 식 6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예에서 사용한 바 있는 데이터 값 XI와 YI를 노말 매트릭스 이퀘이션 식 62에 대입하면 식 63을 얻을 수 있고 식 63의 매트릭스 식을 풀면 식 64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앞서 계산한 식 55의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형 형태의 일반적인 시스템 함수에 대해서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 계산식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선형 형태의 일반적인 시스템 방정식은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3은 M개의 계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계산할 미지수의 계수입니다. 왼쪽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 개수가 N개일 때 각각의 데이터를 3식에 대입하면 시그마 함수를 이용하여 식 6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식의 전체 개수는 데이터 세트의 수와 같은 N개입니다. 식 65를 각각 따로따로 풀어서 표현하면 식 6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지수는 계수 C1에서 CM까지 총 M개이고 데이터의 계수는 X1Y1에서 XNYN까지 총 N개의 세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앞서 유도한 시 24, 25, 26, 43, 44, 45, 46에서 최소 좌승법의 원리를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최소 좌승법의 원리는 에러값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모든 개수들의 값이 k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식 6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식 66을 모든 n개의 측정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전개하면 식 6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식 66을 식 67에 대입하여 C1에서 CM까지 각각의 개수에 대하여 편미분하면 식 68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 68을 매트릭스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 식들의 표현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개수의 수는 m이고 데이터의 개수는 n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식 68은 매트릭스 표현을 사용하여 리시듀얼 함수 R매트릭스와 CK에 대한 리시듀얼의 편미분 함수 매트릭스로 식 69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리시듀얼 함수는 행 벡터이고 편미분 함수는 행의 수가 n이며 열의 수가 m인 매트릭스입니다. 식 69의 오른편은 n개의 요소를 갖는 제로 행 벡터를 나타냅니다. m은 시스템 함수가 갖는 개수즉 파라메타의 개수고 n은 데이터 세트의 개수입니다. 앞서 구한 식 69의 직각 행렬의 각 요소 중 칼라 표시가 된 3개의 요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식 70으로 나타낸 리시듀얼 함수 R1을 식 69의 녹색 매트릭스 요소에 대입하여 편미분 값을 계산하면 리시듀얼 R1에서 C1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항은 모두 제로이므로 식 71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 70으로 나타낸 리시듀얼 함수 R1을 식 69의 청색 매트릭스 요소에 대입하여 편미분 값을 계산하면 리시듀얼 R1에서 C2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항은 모두 제로이므로 식 71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 70으로 나타낸 리시듀얼 함수 R2를 식 69의 보라색 매트릭스 요소에 대입하여 편미분 값을 계산하면 리시듀얼 R2에서 C1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항은 모두 제로이므로 식 73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 70으로 나타낸 리시듀얼 함수의 일반항 Ri를 식 69의 해당 요소에 대입하여 개수 CK에 대한 편미분 값을 계산하면 리시듀얼 Ri에서 CK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항은 모두 제로이므로 식 7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유도한 식 69와 식 71로부터 식 71의 결과를 식 69에 대입하면 시스템 함수의 각 항으로 식 69의 편미분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 69의 직각 매트릭스는 식 75와 같이 시스템 함수의 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F 매트릭스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식 69의 직각 매트릭스를 식 75의 F 매트릭스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앞서 유도한 식 69의 직각 행렬을 75식의 F 매트릭스로 대체하면 식 76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매트릭스 기호 F를 사용하여 식 7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77에서 매트릭스 F는 앞서 식 75로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측정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리시듀얼 함수를 전개해야 하는데 행벡터로 되어 있으면 계산에 불편함으로 행벡터로 되어 있는 리시듀얼 R벡터와 제로벡터를 모두 열벡터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구한 식 77은 식 79의 리시듀얼 행벡터와 식 80의 제로 행벡터를 이용하여 식 7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77식의 양변을 전체 행렬로 치환하면 식 8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81에서 FT는 매트릭스 F의 전체 행렬이므로 행과 열이 서로 바뀌게 되어 식 8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FT 매트릭스에서 행의 수는 M이고 열의 수는 N입니다. 행의 수는 시스템 함수의 개수의 개수를 나타내고 열의 수는 데이터 세트의 수를 나타냅니다. 식 81의 RT와 0T는 열 벡터이므로 식 8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구한 식 66의 리시듀얼 값들을 열 벡터로 나타내면 측정 값 Y를 사용하여 식 8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84의 X와 Y는 측정 값을 나타냅니다. 리시듀얼 열 벡터 요소의 개수는 측정 데이터 세트 수와 같고 시스마 함수의 M은 미지수인 파라메터 C의 총 개수를 나타냅니다. 식 84로 나타낸 RT를 식 81에 대입하면
18시비를 측정 데이터가 포함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 구한 식 84의 10벡터 RT를 식 83에 대입하면 식 85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85의 FTY항을 제로 10벡터 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식 8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86의 CK는 우리가 구해야 할 미지수인 파라메타, 즉, 개수들의 값입니다. 식 86의 시그마 함수는 개수 C 매트릭스와 시스템 함수의 값 항목 FX 매트릭스로 분리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구한 86식의 시그마 함수의 개수값을 분리해서 정리하면 식 87과 같이 매트릭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87의 10벡터 C는 식 88로 정의됩니다. 식 87의 매트릭스 식을 식 86에 대입하면 식 89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매트릭스 식이고 최소 좌승법으로 커브 피팅을 하기 위해 사용할 노말 이퀘이션입니다. 식 89를 풀어서 미지수인 C 10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풀어보았던 시스템 함수가 2차 함수인 경우를 방금 유도한 매트릭스 식을 사용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시스템 함수 90식으로부터 F1X, F2X, F3X는 식 91과 같습니다. 매트릭스 노말 이퀘이션 식 89의 각 항목은 표에 있는 데이터와 식 91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개수는 식 92에 나타낸 바와 같이 C1, C2, 그리고 C3 이상 3개입니다. 10벡터 Y는 표에 Y 값을 대입하여 93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F 매트릭스는 표에 X 데이터를 식 91에 대입하여 식 94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 94의 F 매트릭스로부터 전체 행렬을 구하면 식 95로 나타낸 FTE가 됩니다. 이상에서 계산한 식 92, 93, 94및 95를 89식에 대입해서 풀면 식 90의 개수가 C1, C2, 그리고 C3를 구할 수 있으며 앞서 구한 식 56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커브 피팅의 목적은 첫 번째, 집의 방정식을 알고 있을 때 주어진 데이터의 모든 점을 최대한 가깝게 통과하는 시스템 함수의 개수 값을 알아낸 다음 임의의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의 방정식을 모르는 경우 주어진 데이터의 모든 점을 최대한 가깝게 통과하는 시스템 함수를 설정하고 설정한 시스템 함수의 개수 값을 알아낸 다음 임의의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함수는 집의 방정식이 알려져 있는 경우 알려져 있는 집의 방정식을 시스템 함수로 사용합니다. 집의 방정식을 모르는 경우 주어진 데이터의 분포와 예측 구간의 예상 분포를 고려하여 시스템 함수를 선정합니다.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의 원리는 시스템 함수의 값과 데이터 값의 차이인 리시듀얼 제곱값의 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시스템 함수의 개수값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의 수학적 과정을 매트릭스 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활용하면 전체 계산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퀴즈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함수는 개수 C1과 C2에 대해서 선형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최소 좌승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함수의 경우에는 개수 C1과 C2가 삼각 함수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형 형태이고 역시 바로 최소 좌승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3번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수 C1이 지수 함수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최소 좌승법이 가능합니다. 4번은 개수 C1, C2가 곱셈 형태로 나타나 있고 C3가 지수 함수 내에 있기 때문에 비선형 형태입니다. 따라서 비선형 최소 좌승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지식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 70063에서는 고성능 운전 원리와 이론 4편으로서 왼발 제동과 마찰원, 전륜 구동 차량과 후륜 구동 차량의 직진 및 선회, 한계운전과 마찰원, 전통적 운전 경로와 현대의 운전 경로, 트레일 브레이킹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비디오 H0064에서는 고성능 운전 원리와 이론 5편으로서 차량 균형의 중요성과 차량의 구조를 이해하고 차량을 느끼는 방법, 그리고 고성능 운전 요소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최소 좌승법을 이용한 커브 피팅의 두 번째 비디오로서 풀리의 함수, 웨이팅 함수, 그리고 데이터의 선택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